템팬을 안 달라붙게 하려면 불을 켜고 조금 강불로 해서 아 예열을 세게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아 그럼 저 코팅이 되나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결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 야야 신기하네 기름이 이렇게 더 작은 물결이 생기면 연기가 날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불을 줄이세요 중불로 연기가 날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불을 줄이세요 중불로 그러니까 저 기름이 강물이 생기면 돼요 기름이 물줄기가 생기는 타이밍이 예열이 끝난 타이밍인데 그때 불을 줄이면 돼요 그때부터는 공룡 열대 중불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이 바닥이 두껍기 때문에 열이 되게 유지가 잘 돼요. 계란후라이 해볼게. 달라붙나 안 달라붙나 봅시다. 후라이를 하면 움직이죠. 오, 이렇게 미끄러지는구나. 계란후라이 안 먹었어요. 와, 이게 된다고요? 아니, 지금 너무 코팅되어 있는 후라이팬 같아요. 네. 강불, 기름 넣고 물결. 아, 근데 스탠팬은 너무 싼 거 쓰지 마. 얇은 거. 스탠팬은 그러니까 좋은 걸 사서 오래 쓴다는 개념으로 좋아요. 한 4만 원만 넘어도 되게 좋을걸? 맞아, 맞아. 그래, 한번 사는 거 좀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밤바스에 뭐가 필요한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밤바스는 새우. 냉동새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까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냉동을, 급냉을 시킨 거라서 새우가 이만큼 커지면 가격 올라가요, 조기처럼. 그러니까 냉동새우도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커요. 아, 진짜 크다. 당신의 감바스가 맛없는 이유! 어, 빠밤! 첫 번째! 물에 젖은 새우. 까보면 이렇게 막 얼음 붙어 있잖아요. 보통 냉동새우를 그냥 낼걸? 닦지도 않을 거야. 보통 기름을 넣어놓고 마늘을 쓸어놓다가 새우를 떼어놓고, 으악! 기름이 막. 청소하면서, 아, 이거부터 시켜먹어야지. 아, 나는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는구나. 씻고 나서 다음이 문제군요. 물기를 좀 빼주는 게. 그래서 물을 다 빼줘야 돼. 보통 이걸 안 해서 대참사. 이 정도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아, 저렇게.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감바스 쉬워요. 감바스가 알, 아이히오, 오일, 마늘이 다예요. 마늘이 다고. 아, 저렇게 툭툭 던지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마늘은 아, 툭툭 던져요. 좀 많이 넣는 편인데 이건 한 주먹 좀 넣을게요. 그램으로 따지면 60g. 새우 두 마리당 마늘 한 개 정도. 요거를 편을 쓸어도 되는데, 아예 쓰지 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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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을 쓸어도 되는데, 아예 쓰지 마. 이걸 눌러. 이거 집에 다 있잖아. 이걸 눌러. 이거 집에 다 있잖아. 얘는 간 마늘과 다진 마늘 중간이 돼요. 이렇게 입자가 굵은 걸 사면. 편 쓰는 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많이. 마늘 편을. 오늘 으깨만으로. 그냥 으깨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큰 거 사지 마세요. 저렇게 겹자로 돼 있는 거. 큰 거는 마늘을 욕심껏 두 개 넣다가 보면 다 이렇게 삐져나와, 마늘이. 이렇게. 이렇게 좀 작은 걸 써서 하나씩 누르면 좀 덜 삐져나와서. 알 작은 거. 이야, 편 삐져나와. 삐져나와. 정확하다. 이제 마늘 표현까지 하시네. 마늘 표현까지. 간 마늘과 다진 마늘의 순간, 요걸 한번 써봅시다. 다져놔 이렇게 하나씩 두세 개씩 넣고 누르시면 팔목도 힘들고요 한 개씩만 하세요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오. 마늘한테 팔뚝 한 번만 찍겠습니다 아 오늘 운동 안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요? 거기 원샷을 왜 들어가죠 감독님? 몸만 하면 자꾸 팔을 찍으셔가지고 아니 팔뚝 원샷을 아 욕심이 엄청 가시네요. 열심히 합니다. 요거는 헬스 쪽, 건강 쪽 광고까지 네. 노린다는 거예요. 이야! 아! 어우야! 아, 저게 저렇게 힘든 겁니까? 마늘 누가 저렇게. 아, 세상에. 저 오일 바른 거 아니야? 아니, 오일 바른 거 같은데 지금? 땀났어요. 아니, 마늘 하나에 온 힘을 다 쓰시는군요. 이야. 아니, 야. 마늘을 누가 저렇게 짭니까? 근데 좀 멋있긴 하네요. 하다가 저거 기계 터졌어요, 그 나중에. 기계가 훅 터져버렸어요. 아이고, 야. 아, 심지어 터졌어요? 기계가 터졌어요.